세 번째, 자, 함수의 발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발사. 실수값을 안 가진대. 자, 발산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자, 봐봐. 자, 잘 들어.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봅시다. 여기서 막 쭉 올라왔다가, 거쳐가 이렇게 가. 자, 얘가 y는 fx였다고 봅시다. fx. 자, 봐봐. 여기 여긴데 x가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거를 우리 x가 한없이 자, 커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다. x가 이렇게 자 팔자를 거꾸로 눕혀 놓은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 같이 메비우스의 띠에서 나온 건데 이 한 계속 돌아도 계속 반복하는 거. 이 끝까지 가도 무한대로 간다 이런 뜻이야. 한없이 커진다. x가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 y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얘도 한없이 커지네 이렇게.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fx도 한없이 커지네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것은 실수값이 아니지 이걸 발산이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다.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무한대로 걸린다. 무한대 이 fx 어디로 가느냐 얘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얘를 양의 무한대라 그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 자, 여기 봐봐라. 얘가 그러면 이쪽으로 x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얘는 한없이 작아지잖아. 이렇게 표현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뭐. 얘는 플러스 모았는데 플러스를 생략한 거지. 그러면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노? 한없이 작아지잖아. 그렇지. 요렇게 되면 이 fx도 마이너스 모한대로 가더라. 그래서 얘도 봐봐. limit x가 마이너스 모한대로 갈 때 이 fx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데? 마이너스 모한대. 이거를 음의 무한대라고 한다. 발산이야. 실수값 아니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 이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 발산. 무한대로 발산. 자, 봐봐. 이렇게 이쪽으로 쭉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이거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지. 자극한만 따지는 거고, 에? 왼쪽에서 저 멀리 있는 게 자극.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우극한만 존재하지. 이쪽에서 오는 게 없지. 무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실수값 한계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 존재하지만, 자, 그런데, 자, 봐봐. 진동발산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야, 배운 것 중에서, 자, 한번 보자. 삼각함수가 있거든. 자, 우리, 자, 어떤 사인 x를 이렇게 봅시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자. 얘도 똑같아. 이게 y는 sin x.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이다. 쭉.
그러면 얘는 어? 끝까지 X가 무한대까지 가면 얘가 어? 어디에 가 있을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0.5인지 마이너스 0.5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진동한다. 진동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 얘를 fx라고야 한다 이 말이야. y는 fx. 이 fx가 어디로 가지? 이름. 어? 모르겠어. 자, 진동 발산이라. 이렇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쪽으로 끝까지 가도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도착할지 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얘도 진동발사. 다만 실수값으로 수렴하는 거 외에는 다 발산이라 했는데 발산은 이 세 가지 종류. 양이 무한대, 음이 무한대, 진동발산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앞에 그 두 개를 이제 우리 분수함수로 한번 해봅시다. 자, 분수함수의 자 수렴과 발산. 자, 어떤 f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x 마이너스 1, 3x. 자, 플러스.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빨리. 자, X정근선 1이네. 정근선이 이제 발산하는 대표적인 거야. 자, 1이다. 1. 자, Y정근선은 계수의 B라 그랬지. 3이다. Y는 4. 자,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지나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정근선으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쭉 되는 놈. 여기 1이야. 여기 3이고. 이게 분수함수야. 여기 봐라. 이 정근선으로 한없이 작아지거든. 이 정근선으로 한없이 커지거든. 그렇지. 자, 얘는 그러면 봐봐. 잘 들어. 이렇게 한없이 가면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거든. 3에 여기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든. 그러니까 자 봐봐.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봐. 1에서 자극한 우극한을 봅시다. 리미트 x가 1에 자극한 이 fx 어디로 갑니까? 어? 자극한 이렇게 가리고 함수 따라가리고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다.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갈 때 우극한 오른쪽으로 쭉 따라오니까 그래프 따라가니까 이 fx가 무한대로 발산.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끝까지 안 가도 이 중간에서 이렇게 분수함수나 이런 것들은 발산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져. 이렇게 한없이 끝까지 가면 이 fx가 3에 도착을 하지는 않지만 3에 한없이 가까워. 극한값 수렴 발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fx 이렇게. 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프를 쭉 따라가니까 얘도 3에 이렇게 접근한다. 자, 3에 접근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얘는 3보다 큰 값에 가고요. 3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고요. 이렇게 가면 2, 3이거든. 얘는 3보다 조금 작은 값에 갖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저렇게 된다. 아, 3보다 작은 값으로 한없이 갖고 3보다 큰 값으로 한없이. 극한 값은 둘 다 3, 3이라고 하는데 그래, 함수 값도 크냐 작냐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얘 두 개는 발산, 얘 두 개는 수렴. 극한값은 얼마? 3. 이 3을 극한값이란다. 언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3 이렇게. 응? 그래. 이제 한번 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항함수야.
다양한 함수라는 모든 x에서 다 연속인 거, 끊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잡아봐. 뭐 이런 거. 자, 상수함수도 뭐 여기다 포함을 시킵시다. 자, 1차 함수. 뭐 이렇게 가는 걸 다항 함수라 그런지. 예를 들어가, 자, 어떤 fx가 2차 함수였다고 봅시다. 자, x-1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 플러스 1을 뭐, 이렇게 해줄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보물선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자, 1,1 곡지점으로 했어요. 자, 2를 지나는 이런 함수잖아. 보물선. 자, 여기 1이고, 자,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아까도 했지만 모든 x에서 모든 x라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x가 변할 때 이 함수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저거는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일치한다고. 그렇지. 그냥 함수값하고 같아. 자, 얘가 y는 fx. 그래서 잡아봐. 연속이면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그래야지 연결된 거야.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뭐 극한값 구하러 가면 이런다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fx 어디로 갑니까? 아, 이거 다 이어졌으니까 자극한 우극한 갖고야 함수값 같네. 아, 그냥 f2 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야. 왜 저거를 극한값 구하라는데 함수값을 구하고 있느냐? 연속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연속인 거는 극한값 구하라 해도 연속인 걸 판단만 하면 뭐 함수값 구하면 돼. 그럼 여기다 2를요. 아, 2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 물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는 어디로 갑니까? 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는 플러스로 가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해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지. 아, 너무 커서 알 수 없는 값은 실수값이 아니지. 발산이. 끝까지 가면 발산이고 중간들은 다 극한값들이 존재하고 그 함수값과 같은데. 왜? 연속이라서. 이어졌다. 이런 게. 함수가 이어졌다. 연속이면. 그렇지? 자, 요것도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지식이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삼각함수 한번 볼까? 탄젠트 그래프 한번 봅시다. 정근선이 존재하지야. 2분의 파이. 자, 여기 파이고 주기 파이. 얘가 2분의 3 파이. 뭐 이렇게 가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자, y는 fx인데, 이 fx를 탄젠트 x라고 이렇게 주는 거. 그래. 요거부터 할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요 사이에서는 다 이어졌지. 연속이야. 자. 리미트 연속이다. 자, x가 자 3분의 파이로 갈 때 이 fx 어디로 갑니까? 이런데. 이렇게 뭐 fx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3분의 파이, 자, 탄젠트 x, 이렇게 바로 이어버린다. 이 값이 어디로 갑니까? 어, 3분의 파이는 여긴데, 60도잖아? 3분의 파이면 루트 3으로 가지. 루트 3. 연속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된다고. f 3분의 파이 이어면 연속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이렇게 적는 거는 앞에 리미트가 없잖아. 함수값이야. 아,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얘는 연속이니까 이렇게 이걸 구하라 해도 똑같이 답을 해주면 돼. 3분의 파이의 자극할 얼마입니까? 탄젠트 x. 이놈. 어, 얘도 똑같습니다. 루트 3. 함수값입니다. 리미트 x가 3분의 파이에 플러스 우극한으로 가면 이 탄젠트 x 어디로 갑니까? 연속인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같고요. 자극한 우극한도 다 같은 게 연속이잖아. 이어졌잖아. 자, 자극한 루트 3, 우극한 루트 3, 함수값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런 표현들. 삼각함수도야. 자, 리미트 x가 자, 2분의 파이 90도입니다. 어, 이 90도로 이렇게 가면 자극하는 무한대, 우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그럼 여기서 극한값 가지지 않는다. 자, fx 뭐냐? 이렇게. 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fx 어디로 가느냐? 자극한이야. 자극한을 따라가면 그래프를 따라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린다.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극한이. 극한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각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2분의 파이 플러스로 갈 때 fx 어디로 가느냐. 어? 플러스 쪽으로 2분의 파이 우극한 따라오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연속이면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도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함수의 극한. 아, 절대값이 포함됐대. 자, fx가 아,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어, 이런 함수 어떻게 됩니까? 아, 자, 좀 있으면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어, 여기서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로. 에? 그래프를 보면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나오니까. 자, 봐봐. 절대값이 어떤 함수에 포함되면 무조건 x의 범위를 정해서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두 개로 분리해서 절대값을 없앤다.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빠져가 약분하면 1이 된다. 언제? x가 1보다 클 때. 너무 없다. 자, 어,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어, 부호가 반대로 빠지거든, 음수라서.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x가 1보다 작을. 어, 1일 때는 뭔데요? 1은 분모가 0 되는 값은 0분의 1은 무한대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 함수는, x는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모가 0이 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너무 커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 자, 1을 중심으로. 자, 1. 1보다 클 때는 1에서 가고. 등모가 없으면 하얗게 그려. 이렇게 쭉 가는 거야.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말. 여기도 하얗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 분모가. 그래서 우리 분수함수의 극한에서는
분모가 0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정근선이라서 그래. 정근선에 무한대로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자, 봐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라. 자, 얘 이제 구할 때, 자, 이거 1에서 x는 1에서 우극하는 1로 오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끊어졌잖아. 그렇지? 불연속이 되니까 요 지점에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리미터 x가 1 마이너스 이 fx 어디로 가느냐 이런다. 어떨 때는 이렇게 적어준다. x는 1 마이너스 1 때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런다. 1보다 작다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가 그 반대로 빠지는데? 아, 마이너스 1이겠구나. 좌극하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간대, fx. 우극한은 1이네.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그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1 되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다고요. 리미트 x가 1일 때 fx 이 극한값이거든. 자, 이 자, 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F1값이 어디 갔냐? 함수값이네, 함수값. 얘는 정의가 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는다. 자, 함수값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x는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절대값 있는 거 그래프 이렇게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